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비도 오고 되게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엽떡이 아니고 엽기 오뎅을 시켰어요. 저 원래 맨날 엽떡만 시켜 먹는데 오늘 뭔가 삘이 엽기 오뎅 삘인 거예요. 가지고 엽기 오뎅 시키고 거기 당면 추가하고 참치 마요 밥까지 주문했습니다. 기대돼. 엽기 오뎅 당면에 넣어주는 거. 그다음에 이걸 조금 풀어서 먹는 거죠. 참치마요가 먹고 싶어서 참치마요 밥까지 했습니다. 아, 초보만 시켰어요. 오늘 뭔가 그냥 착하게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후회하는 게 덜 매운맛 시킬 걸 약간 후회 중. 저 오늘 좀 덜 얕잡아 본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이 어묵에 참치마요 밥 싸먹어. 아, 행복하다. 입지만 받으면은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다고. 맞아. 평양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잡아 제1대 공동경제구역.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쟤 왜 이렇게 된 거야? 복권 완전 수준하니까 주는 거야. 일 없어요. 책 나가고. 아, 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요조숙녀예요. 저는 이런 더운 날에는 요조숙녀답게 티타임을 즐기곤 하죠. 청량하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린몬스터 디톡 콤부차입니다. 약간 탄산기가 있는 약간 맛있는 차고요. 레몬홍차, 패션오르츠, 허니자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세 개 다 여러 번 먹어봤을 때 제일 맛있었던 거는 단연 허니 자몽입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음료수 같은 거 엄청 많이 마시거든요. 그때 똑같은 거 먹다 보면 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걸 먹어주는 거죠. 요조숙녀의 리프레쉬랄까? 제가 비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음료수 같은 거 마실 때는 당이 없는 걸 찾고 있는데 마침 또 이 녀석이 슈가프리 제품이라네? 근데 슈가프리라고 해서 칼로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제가 슈가프리를 해서 이제 완전 제로 칼로리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려요. 좀 맛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이거 먹고 있는 허니자몽은 자업으로 탄산 들어간 맛. 그 다음 두 번째로 맛있게 먹었던 건 레몬홍차거든요. 제 카페를 갔어요. 근데 아이스티 시키려고 보니까 복숭아 맛하고 레몬 맛이 있는 거예요. 레몬 아이스티 시켰을 때 이 맛이에요. 근데 그 아이스티가 립톤은 아니야. 이 패션오르츠 맛은 패션오르츠 하면 엄청 시큼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시큼하진 않고요. 조금 더 차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더보게란에 있으니까요. 만관부. 오늘 약간 브런치 느낌으로 체리 봤어요. 뒤에 빵이 있길래 닭가슴살하고 샐러드하고 계란 해가지고 체리 봤어요. 여기가 프랑스 호텔 아닐까요? 저 원래 진짜 이렇게 안 먹는 거 아시죠? 제 영상에서 이렇게 등장한 적이 없잖아요. 음식이 맨날 밥 먹거나 면 먹거나 이러지. 근데 저도 이런 게 너무 오랜만이네요. 집에서 차려 먹어보는 게. 그러니까 엄민호 변호사가 말리더라고. 자기가 말하겠다고. 말 안 했구나.
권민우 변호사 로스쿨 시절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 몰라. 권모수수 권민우. 이 근데 뭐 우리한테는 껌인가? 천재니까 저. 안녕하세요. 이번 사건 맡은 변호사 정명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영호입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 짠! 쉐이! 하시실래? 메이커네. 메이커 자타 출신이래. 어디 나오셨을까? 코스가 해당돼? 아, 그죠. 아, 좋으세요. ATM이랑 금강 ATM은 뭐랄까? 흘려서 이렇게 기술을 개발해놓으면 그걸 그냥 낼름낼름 갖다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 통. 어쨌든 그 카세트는 우리가 개발을 했고 실용 신안까지 출원을 했거든요. 실용 신안 거는 출원만 하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주신 대로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허니 자몽을 먹을 겁니다. 일단 한 방울. 그 자업을 해 탄산이 조금 들어가고 단맛이 좀 빠진 맛? 엽기 오뎅 먹다가 남은 거 데워가지고 이거 먹을 거예요. 이야! 몽골이들이 희한 취향들. 일단 내렸습니다. 우리가 점심을 보고 먹으면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피자 앤 치킨. 어? 어? 저거는 커만 이렇게. 이게 먹자. 엄청 많았네요. 되게 생각보다 대용량으로 많이 팔고 있어서 신기하고. 코스트코 2년주는 화장실 갖고 장보기 끝. 맛있는데? 와, 씨, 행복하다. 맛있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짜 싹 그치고 날씨가. 떡이 너무 없으면 안 돼요. 간간히 한식 있어도 안 돼요. 떡볶이도 여러 개씩 먹어줘야 되는 게 그 유튜브 먹방의 막 법칙이잖아요. 비현주가 피자 시켜줘가지고 가! 가! 나가!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다 못 먹으면 어떡해? 아이고! 야, 식어도 맛있는데 괜찮아? 응. 근데 피자는 식어도 맛있어. 좀 맛이야. 한 것도 맛있어. 맛있어. 응. 뭔지 알지? 피자는 데워 먹으면 이 빵 끝에가 살짝 물같이 물렁물렁해서 부딪혔잖아. 알지? 맞아, 맞아. 이런지 막걸리 한 입 먹어봐. 미니마다 그래. 어? 야. 맛있어? 왜? 빵 치즈 크러스트. 미쳤네. 맛있어, 뭐? 이거? 진짜, 진짜. 이번 걸 써야겠다.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나도 도미노라서 좀 반가웠어. 아, 너는 시키 보이지 좀 안 해? 야, 제가 좋아하는 거야. 나 먹튜브야. 야, 야, 근데 맛있어. 잠깐 멈춰봐. 야, 네 뭔데 먹방 유튜버니? 와, 근데 너 진짜 예뻐. 근데 약간 고구마를 보면서. 응. 근데 이제 보면서. 얘기할 때 나 노트북 켜놓고 할게. 이거는 비현주가 해줬거든요. 저희 배고프다고 하니까 바로 해줬어요. 착한 녀석. 왜 저래? 와, 맛있지? 개 맛있어. 진짜? 아, 짜증나. 하나 먹을까? 우리 카메라 봐. 이거 센터 빨리 가야 돼. 어머. 와, 잘 먹는 거 진짜. 야, 진짜 배고팠구나. 야, 연기 나는데 막 먹어. 와, 저는 어제 새벽 4시까지 수업 들다가 아침에 그 금리 빠진 거 해야 돼가지고 치과 갔다 왔거든요. 이 패션 후르츠 맛에 먹어보겠어요. 제가 몇 번 먹어봤는데 저는 이 정도 물이면 한 개 하면 너무 싱겁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치과 갔다가요, 아침에 또 얘네 집에 왔어요. 가! 우리 집에서 나가. 왜냐면 얘가 된장찌개 끓인다고 해가지고. 근데 심지어 난 안 먹을 거야. 김선이랑 밥 먹으려고 여기 왔고요. 오늘의 메뉴 된장찌개. 제가 며칠 전부터 된장찌개 되게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얘가 딱 된장찌개를 한다는 거여서 그래서 바로 달려왔죠. 지금 감당 불감 넣었으니까. 진짜 많이 먹긴 했다. 아니 세 개 넣었는데 되게 많네. My pops. 이게 기깔나게 끓였죠? 큰지 큼직한 거 보소. 저는 아침에 행복하게 피자와 열날개를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봐. 팽이버섯 먹어. 어? 웬열? 맛있게 생겼어. 응. 뭔가 칼국수처럼 생겼어. 지금은 드실 수 있어. 그리고 네 그 슬퍼 보이는 표정까지 가미가 돼서 너무 웃겼어. 아니 너무 피대했나? 딱따봉. 당연하지. 나 지금 먹으니까 맛있더라 얘. 개인적으로 된장찌개 두부하고 팽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바람이니까. 난 팽이는 없어도 되는데 두부랑 나는 보통 호박을 많이 넣어. 애호박. 두부는 있어야 돼, 맞아. 뜨거워, 씨. 지금이야, 뜨거워, 씨. 안녕하세요. 저는 퇴근했고요. 심심해가지고 이마트 구경 갔는데 이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요만큼이나 봤답니다. 이 장바구니는요, 제가 요즘에 진짜 즐겨 쓰는 거고요. 위글위글해서 팔아요. 짜자잔. 이거는 제가 진짜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맛있어 보여가지고 그냥 샀어요. 칼국수면, 그 다음에 파스타면, 그 다음에 꼬마 돈가스,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해시브라운, 그 다음 제가 죽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먹으려고 소고기 죽 샀고요. 이건 파스타 크림소스, 그 다음에 닭갈비를 샀어요. 닭갈비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닭갈비 샀는데 두근을 샀습니다. 왜 두근을 샀냐면은 이제 그 심장이 뛸 때 한근한근 뛰지 않고 두근두근 뛰잖아요. 그래서 한근만 사면 심장이 멈출까봐 두근 샀어요. 떡까지 같이 샀습니다. 이 초밥하고요, 그리고 꼬마 돈가스하고 해시브라운 이렇게 먹을 거예요. 광어부터 먹겠어요. 전 진짜 회하고 초밥 중에서는 광어하고 연어 제일 좋아하거든요. 진짜 섞어야 먹어야 좋은 맛이에요. 이거 꼬마 돈가스 먹어볼게요. 일단 돈가스 소세지. 꽤나 맛있네. 그 다음에 오리치즈 소스 찍었어. 아니 먹었는데 뭔가 애매한 거예요. 진짜 배가 너무 허전해. 아, 본격적인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쭈님 고추마늘면이고요. 레시피는 해쭈님 영상에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다가 댓글에 보시면 더 맛있게 먹는 법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넣고, 왜냐면 전 또 시큼한 걸 살짝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식초 넣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다 비벼왔고요. 살짝 중식 같은 느낌이라가지고 뭔가 그런 꼬바로우나 탕수 그런 거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초밥을 먹었기 때문에 이것만 먹겠어요. 이 맛이야. 그 기름 맛하고 새콤한 맛하고 약간 매콤한 맛하고 섞인 이 맛. 여기 오이 먹으면 맛있겠다, 오이. 이거하고 이것만 따로 담아주세요. 요렇게 같이 담아주시고요. 요렇게 따로 담아주세요. 네. 오늘 한순이 있고 학교 후배가 공연해가지고 공연 보러 왔는데 요 근처에 소금떡 맛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소금떡 사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소금떡은 품절됐대요. 저희는 공연을 보러 왔고요. 이 새끼랑 보러 왔습니다. 이 새끼입니다. 공연주 추천 칼국수집. 이지다 많이 놀러오세요? 이지 선배 여기 맛집이라고 그러는데 덕평선도 인기 진짜 많고. 야, 은희 이렇게 마음을 다잖아. 하나도 일단 수육. 수육. 우와, 국수 나왔어요. 진짜로? 놀라고 나서 어디 건데? 안녕하세요. 캐나? 난데.
나 같으면 서울에 왔는데 영화로 시간 안 버리고. 아, 하긴. 없어 녹은 거야? 아나 면치기 나 면치기 나 면치기 아프지 않게 살살 쳐. 바닥이 비벼니까 지미네. 먹방이 없어버리잖아. 이럴 때도 이제 두 장 모두 아들 계속 먹는지 안 먹는지 선택하면 다들 개맛있어요. 먹어 그냥. 이게 이 집의 하이라이트. 이거 진짜로 하이라이트. 이거 진짜 그냥 생선 튀김이다. 튀김가루가 포장만 잡고 먹어. 오징어 튀김이야. 이상 특이하다. 줘봐. 일본은 그 젓가락이 맨주야 잘 먹을게. 표정을 못 숨겼어. 맞네. 다음은 다음을 만. 뭐야? 내가 이럴 수 있는데. 오 진짜? 오 진짜 맛있어 보여. 전 초콜릿 덮고거든요?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지금 영화였다. 독립영화였다 진짜. 이거 해외에서 제일 맛있는 닭꼬치. 하도가 그때 나 그래서 너 시켰을 때 내가 그때 한 입 먹었었나? 맛있다기보다 매력있어. 그 자체를 안 좋아하는데 그 머스타드 그러니까 내가 안 좋아하니까 머스타드를 안 좋아. 어, 어제 집도 와가지고 아침까지 산책을 하다가 제가 끝내야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끝내야지 완벽하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침까지 편집하다가 지금이 9시 반인데 그리나 친구들이 약속을 해놨답니다. 맛있다는 카페에 가려고 거기 친구 먼저 갔거든요. 근데 9시 반에 갔는데 1시, 2시 이렇게 돼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카페 와가지고 시간을 쭉 치면서 수다를 떨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유자에이드 시켰어요. 상큼하게 아침부터 속을 단련시켜야죠. 2차로 달려요. 어제 못 먹은 소금밥. 포크도 귀여워. 소금밥 특이하다. 오, 와이. 네. 맛있어 보여. 완전 맛있어? 괜찮다. 그때 우리 아오 갔을 때 너 그때도 까오 먹었잖아. 까오. 나 그때 한참 까오 먹었는데 겁나 헤매고 모르겠으니까. 이제 아니야. 아 진짜? 나 어제 공포만 나왔어. 어떤... 보통 이제 맛집은 이제 직원분들이 안 친절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긴 정말로 너무나 친절하세요. 어쩜 이렇게 친절하신지 기다린 마음이 녹네요. 클램차 우더. 아니야? 맞아? 너무 맛있어. 맞아? 응. 맛있는데? 다칠 수 않게 조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게 생겼다. 이게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바삭바삭. 다 맛있는데? 응. 약간 리테너랑 다른 맛이었으면. 응, 맞아. 근데 갈 수가 없어. 근데. 그거 약간 그거다. 수플레 팬케이크? 이렇게 덜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새로 먹고 공유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완전 한식 맛있다. 그러니까 도전도 약간 비슷해요. 응. 아 진짜 되게 좋아. 저희는 이거 네컷 사진 찍고 투스 먹어가지고 음료수 먹으면 수다 떨 거예요.
이렇게 오늘의 저녁을 먹어갑니다. 또 따로 사서 넣습니다. 양배추는 제가 더 추가했어요.